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베인에서도 봤겠지만 약간 캐롤로 중사랑 그 만화 캐릭터 있죠? 그 캐릭터랑 약간 닮은 개구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야, 일로 와봐. 여러분 어때요? 닮았죠? 여기 머리에 모자만 딱 씌었으면은 딱 캐롤로 중사. 안녕. 안녕. 와,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진짜 사이즈가 커지면 주먹? 주먹 사이즈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진짜 귀엽지 않아요? 우와, 오, 딱 붙었어. 오, 힘 좋은데요, 이 친구들? 사육장을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과 애들이 놀 수 있는 나무나 나무 껍질 또는 유목 같은 거로 이렇게 꾸며주거나 잎사귀가 큰 식물들을 안에 심어주면 되게 좋아요. 오! 방금 공격했는데 못 먹은 것 같아요. 이 개구리들이 육지에서 사는 개구리들이라서 물속에는 잠시 잠깐잠깐만 들어가는 걸로 관찰이 되거든요. 오늘 데려온 친구들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요. 우선 먹이를 잘 먹는지 제가 조금씩 한번 줘볼게요. 지금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안녕, 너네 친구니? 오, 여기도 있네요. 오, 와, 눈 되게 초롱초롱해. 너희 뭐 하고 있니? 한번 이 친구들한테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온도는 보통 24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춰주면 되게 좋대요. 먹이로는 슈퍼미럼, 그냥 미럼, 그 다음에 귀뚜라미를 주면 되고요.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은데 지금 나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너희는 뭐하고 있니? 귀여워라. 이 친구들은 물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오, 이 친구는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키우기 좋네요. 냄새도 안 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로 중사예요. 나중 되면 진짜 커진다고 하니까 오, 기대가 되네요. 곤충 하모니에 오면 입양. 오! 오! 먹었어. 오! 갑자기 귀뚜라미 먹은 거 봤어요? 오! 오, 이 돼지가 먹었어요. 오, 귀뚜라미를 꿀꺽 삼키는구나. 다른 친구들은 지금 나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잠자고 있어서 안 보여요. 되게 많은데 여기도 있네요. 이 친구들은 독도 없고 되게 순해서 키우기 좋아요.
안녕. 와, 진짜 너 되게 초록초록하다. 안녕, 여기 인사 좀 하자. 사실 화이트 트리 프로그 말고도 나루토에 나오는 친구도 제가 지금 데리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또 다른 되게 신기한 거 영상을 제가 곧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사육 방법이나 사육하는 과정 하는 거를 제가 중간중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도 항상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니까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네. 입양을 받고 싶으시면 카카오톡을 주세요. 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